알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구타는 순서 가운데 부정푸는 의미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구술 진행을 하다 보면은 첫 번째 음식을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음식을 차리기 전에 먼저 하는 주의점을 먼저 말씀드렸죠. 장부를 꺼내놓는다. 그 다음에 산신 의대를 처마 밑에 걸어놓는다. 이 의미는 본향과 도당과 부근에 부근에 있는 신령님들에게 오늘 구슬을 하니까 오십시오 하는 전보를 치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산신의대를 걸어놓는 거는 또다시 도당 부근 당산에 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걸 써야 되겠죠. 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고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주당을 물린다 그랬죠. 주당을 물리고 나면은 부정청배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청배. 안진거리 구대에서는 부정을 친다 그러죠. 아무튼 부정청배가 됐든 부정을 치든 안진거리 구시든 선거리 구시든 부정을 치고 나면은 부정을 물리는 의미에서 어떤 물을 돌리죠. 물을 돌리는데 이 물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는 무엇을 넣고 돌려야 되느냐. 한양꽃 선거리 부정청배 문서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흐린 잿물 불러내고 맑은 청수 불러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잿물이 과연 무슨 의미냐. 지금은 굿당이라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굿당에 가면은 여기에 소금과 고춧가루를 넣어서 돌리고 있어요. 이 하나물은 무슨 물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소금과 고춧가루를 넣어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잿물을 만들어서 돌리는 겁니다. 그럼 잿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우리 같은 세대는 이 잿물이라는 의미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요즘에 잿물을 대용하는 것이 무엇이 나왔죠? 양잿물이라고 나왔습니다. 양잿물이라는 것은 잿물이 서양에서 왔다 해서 양잿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잿물이라는 의미는 원래는 잿물이라는 것이 아니고 잿물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 양잿물이라는 거예요. 양잿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쓰고 있는 옥시크린이에요. 옥시크린. 제가 옥시크린이라는 상표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옥시크린이라는 것이 지금 대표적인 상표명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이것은 산속의 표백제라고 합니다. 산속에 산소라는 물질을 과다하게 집어넣어서 표백을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옥시크린을 넣으면은 무슨 작용을 하느냐? 표백작용을 해요. 표백작용. 우리 민족은 원래 옛날부터 이렇게 흰옷을 숭상한다 그래서 백의 민족이라고 했죠. 백의 민족이 있는데 백의 민족의 특징이 뭐냐면 하얀 옷을 입으면은 자주 더러워집니다. 자주 더러워질 때 이 하얀 옷을 깨끗하게 만드는 어떤 세제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보다
선배 옛날 어른들이 살던 시대에는 표백제라는 물질이 따로 있지 않았고 개화기 이후에 개화기 전후에 서양에서 양잿물이 수입이 되면서 지금은 옥시크린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잿물을 이용을 해서 표백을 했어요. 그때 잿물이라는 건 뭐냐? 물에다가 재를 섞어서 재가 가라앉고 위에 뜬 물을 이름하여 잿물이라고 합니다. 잿물. 그래서 재의 물이다. 재의 물이다. 재를 섞어서 타는 물이다. 그때 밑에 가라앉아 있는 재는 버리고 위에 있는 물이 맑지는 않은데 맑은 물이 고이게 돼 있어요. 가라앉으면은. 그래서 요것이 이 잿물을 이용해서 표백작용을 했습니다. 표백. 이 표백을 한다는 의미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을 치고 나면은 잿물을 돌리는 것이 전통이다. 물론 소금이나 고춧가루는 무슨 의미냐면 소금은 절여놓으면 썩지 않죠. 절여놓으면 썩지 않고 상하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방부제. 썩지 않는 역할을 하지 소금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진 않아요. 마찬가지 고춧가루는 매워서 우리가 너무 매우면 뱉어낼 수도 있고 고춧가루 타는 연기가 나오면 눈물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기침도 나기 때문에 고춧가루는 부정을 푸는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무엇인가를 몰아낸다라는 의미가 더 크죠. 그렇지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의미는 잿물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잿물 중에서도 특히 한지를 만들 때는 어떤 잿물을 썼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고추를 다 수확하고 나면은 고추대가 남습니다. 고춧대를 태운 이 재 요걸 가지고 사용하면은 잿물이 가장 표백 효과가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지 만드는 공장, 전통 한지 만드는 공장에서는 지금도 전통 한지가 아니라 일반 한지 만들어서는 양잿물을 쓰는 데도 있어요. 일반 종이 공장에서 재활용 종이를 만드는 데는 양잿물을 쓰는 데도 있지만 전통 한지를 만드는 데서는 반드시 잿물을 이용해서 펄프에 있는 더러운 것을 하얗게 만들어줘서 우리가 쓰는 한지, 하얀 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잿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을 치고 나서도 부정을 물릴 경우에 물을 두 그릇을 만들어서 돌리는데 한 그릇에는 재를 타놓고 한 그릇은 맑은 물을 넣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넣는데 이 잿물로서 표백을 하고 맑은 물로서 헹궈낸다. 우리 선배들 옛날 굿이라는 문화를 누군가가 만들었을 때는 이 절차를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는 어떤 형식이라는 거를 만들어냈을 때는 의미가 있었다 이거죠. 이때 잿물을 썼다 얘기죠. 그래서 잿물을 먼저 돌리고 그래서 원칙으로는 지금 한 쟁반에 물그릇 두 개를 넣고 한쪽엔 소금과 고춧가루를 넣고 한쪽에는 소금을 넣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는 잿물을 넣고 한쪽에는 맑은 물을 넣고 이것도 같은 쟁반에 두 개를 겹쳐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두 손에 따로따로 들고 한 손에 따로따로 들고
잿물을 먼저 돌려내고 맑은 물을 돌리고 잿물을 돌려내고 맑은 물을 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상징적인 의미지만 이 의미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부정물을 돌리는 것과 그렇지 않고 부정물을 돌리는 것과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부정을 치고 부정 물을 돌릴 때 이 물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한 그릇은 잿물을 만들고 한 그릇은 맑은 물을 만들었다. 이때 잿물이 아니라 소금과 고춧가루를 넣는 것은 전통에도 어긋나지만 잿물의 의미처럼 표백이나 살균이나 이런 의미가 있진 않았다. 소금은 상하지 않게 하는 의미에서도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고춧가루는 쫓아내는 의미는 있지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을 칠 때는 때려서 쫓아내고 상하지 않게 하는 의미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의미가 가장 컸다.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것이 외부에서만 들어온 것이라면은 상하지 않게 하고 쫓아내기만 하면 되지만 내 몸 자체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늘상 집안에서 같이 사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금물이나 고춧가루를 해서는 되지 않고 반드시 잿물을 이용해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면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헹구어준다라는 의미로 반드시 잿물과 맑은 물을 이용을 해서 부정을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도 잿물을 한번 먼저 돌려서 깨끗하게 하고 맑은 물로 헹궈내고 그래서 부정을 치면서 음식상도 돌리고 제갓집에 머리 위에도 돌리고 방 안을 돌리고 나갈 때 반드시 잿물을 먼저 돌리고 맑은 물을 돌리고 잿물을 돌리고 맑은 물을 돌리고 이렇게 비록 이 행위 자체가 모든 부정을 소지해 준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라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해서 제가 오늘은 부정을 풀 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순서껏 강의를 진행을 해 드릴 것이며 마찬가지로 저 혼자만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제가 강의한 내용에 의문점이 있다든지 제가 강의한 내용보다 더 좋은 내용이 있다면 저에게 문자, 메시지, 카톡, 댓글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간혹 보시면 되지도 않는 말을 달아놓고 쏙 도망가시듯이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익명의 공간이고 본인이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비겁한 짓은 안 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요번에 가장 최근에 달린 댓글에서는 충청도 계룡산이 여섯 박자라고 하는 또 엉뚱한 말을 해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말씀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가 먼저 고장치는 법 강의에서 충청도 계룡산이 어떻게 박자가 구성이 되고 어떻게 잘못됐다는 점을 강의해드린 바 있는데 이렇게 댓글에 혹시 잘못된 댓글이 있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점을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에게 서적을 구입하신 분들도 많고 강의를 보시는 분이 많은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왕이면 강의 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여러분들이 큰 힘을 보태주시는 거니까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